숲종이 친구들. 일회용 겁두깡, 글레이, 롤심, LED 촛불, 풀, 도일리 페이퍼, 글루건 준비해요. 비닐이 감겨 있었던 심지를 이용해 촛불을 만들어 볼게요. 3등분 잘라준 뒤에 클레이를 이용해 초에 색을 입혀줄게요. 여러가지 색의 클레이를 심지 위에 작은 조각으로 붙여줄게요. 클레이에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무늬가 될 거예요. 아이들과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색상으로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 주세요. 3개의 초를 올려둘 받침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일회용 음료컵의 안쪽 면에 풀을 바른 뒤에 도일리 페이퍼를 붙여주세요. 그럼 간단하게 초에 받침을 만들 수 있어요. 초에 받침까지 만들어 주고 나면 이제 초를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불을 켠 초가 점점 녹으면서 여러가지 모양의 촛농이 생기는 것처럼 글루건을 이용해 촛농이 흐르는 것을 만들어 줄 거예요. 심지의 위쪽 부분에 글루건으로 무늬를 만들어 주세요. 촛농이 흘러내리듯 모습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나면 불을 켠 LED 촛불을 안쪽에 붙여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세 개 모두 촛농을 표현해 줄게요. 높이가 다른 세 개의 초를 미리 만들어 둔 초의 받침에 글루건을 이용해 붙여줄게요. 세 개의 초를 모두 붙여주고 나면 촛불 완성! 숲종이 TV